아니, 평일 이 시간에 접속하시는 분은 뭡니까? 오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 시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 억수로, 일찍 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프리즌 아키텍트 워해머 모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해머 모드가, 이게,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감방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감방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이는가? 안 보이나? 소리 좀 올리고. 워해머 모드가 좋은 게, 그게 되더라고요. 감방에 이제 여러 명의 죄수를 같이 넣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 대박이던데? 자, 그러면은 옥수로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아주 많지만 교도관부터 시작해서 인부 등등의 모양새도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좀 많이 틀려요. 뭐가 이게 기존보다 뭐가 좀 많이 틀리던데. 보자, 실내 화장실. 뭐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지? 이것도 감옥인가? 이게 감옥 아닌가?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뭔가 싶기 때문에 해봅시다. 오늘은 진짜야 방송을 일찍 킨것 같다. 그냥 오늘은 아무 말안 하고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그냥 켜봤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포장길, 도로, 도로 네 칸에서 도로 두 칸에서 일단은 길 만들고. 포장길에서 뭐 대충 만들어주고, 다음 쓰레기 해체, 수출품, 수출품 확장, 배달품 보관소, 배달품 보관소를 좀 확장한 다음 이대로 철조망 치고 건물 짓겠습니다. 해봅시다. 일단은 좀 커다란 거 만원짜리, 조금 커다란 거, 21 곱하기 27로 하나 딱 지어주고. 흑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이니까 인사를 다 하자고. 오늘은 뭐, 어머니 있겠어요? 좋은 아침 아닙니까? 좋은 아침. 오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워해머 모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확실히 뭐가 틀려요. 뭐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작합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금방 짓겠네. 충분히 금방 짓겠는데? 자, 인부 두 명만 더 투입해서 짓고. 야, 빨리 옮겨, 빨리 옮겨, 빨리 옮겨. 오케이. 자, 저 나무는 안 빼야 되나? 나무 베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빨리 나무 베. 오케이. 자, 공공시설 발전기. 발전기가 좀 크니까 여기 건설해주고, 급수기도 좀 옆에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전기는 뭐 이렇게 한줄 하면 되겠지? 뭐 전선은 알아서 하고. 그냥 바람이 없어서 조용히 방송해도 될 듯하네요. 에이, 그럼 됩니까? 저는 태초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얘기하는 거는 뭐냐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뭔 재미로 합니까? 뭔 재미로 방송 켰? 오케이. 한 명이라도 계시면은 100명과 동일하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 신조입니다. 한 명이라도 시청자가 있다. 그러면은 100명과 동일하게, 그게 제 신조입니다. 일단은 사무실을 조금 지어볼까. 어차피 또 아침이다 보니까 힘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뭐 그냥 해보는 거죠. 일단은 여기 어디야? 직원용문. 직원용문 다 달아주고, 그다음 확실히 워해머니까 모양새가 틀려. 인부도 모양새가 좀 틀리고, 뭐 나쁘지 않네요. 사무실문. 사무실문. 일단 사무실 두 개.
직원용 문 두 개 달고 여기 사무실 책상. 와, 왜 이래 멋지냐. 저 단지 스캔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억수로 멋있는데. 좋았어. 자, 됐고. 직원, 직원을 교도소장 집어넣어놓고, 교도소장 투입 집어넣고. 잠시만요, 모드 중에 뭐 하나를 빼야겠다. 그게 켜져있네. 샌드박스 모드가 켜져있네. 버려. 됐어. 적용! 오케이, 훨씬 더 볼만하네요. 시작. 일단은 교도소장 사무실 넣었고, 이제 교도소장 보고. 야, 뭐 다 바뀌어있네. 법률, 소형감방. 이거 이제 필요없어. 보자, 보안. 아, 재정. 일단은 회계사부터 데리고 옵시다. 세부가정, 다음에 보안, 교도소 귤, 건강까지. 세 개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감도. 임마가 나오면은 이제 복사부처님에게 해서 지 어머니의 감방을 짓고. 이게 OM 모드가 웃긴게 감옥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거? 보자. 실내, 침대, 화장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감방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이걸 전부 다 감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보자. 일단 이걸 전부 다 해놓고, 여기가 감방, 침대가 필요하네. 아, 여기 화장실. 이게 되더라고요. 침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대로 그냥 이거 침대만 설치하면은 끝이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자.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 명의 죄수에서 쓰는 거지. 좀 뭔가 다른 때보다는 좀 참신한 뭐 그런 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감옥. 자, 잠깐만. 죄수는 일단 받지 마. 화장실에 침대 두 개만 하면은 다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막 각방을 만들어 줬어야 되잖아요, 감옥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화장실. 화장실은 여기 벽면 쪽에 한 3개, 3개에서 좀 한 6개 지어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침대. 그냥 이거 다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감옥이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 진짜 마음에 들어. 이제는 진짜 원하는 감옥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애들이 공동으로 감옥을 생활합니다. 축전기 됐고, 옆에 이거 수감자를 좀 끄고, 전선 연결해서 쫙 연결해주면은 끝! 작은 파이프 3개. 큰 파이프 연결해서 수도까지. 위생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큰 문제 있겠어. 위생 따위. 일단은 주방. 주방을 한 이 정도. 그다음 식당 또 한 이 정도. 이 정도 해놓고. 그다음은 이제 벽돌벽 깎고 싹 다 막아버리고. 요렇게 막고. 감방문 아니고, 야, 그냥 일반문은 있어. 문! 일반문이 참 신기하게 생겼다. 공공시설 됐고, 냉장고 싱크대 그 다음에 식기 테이블 뭐야, 작은 부족? 하하, 보조금 내놔. 기본 구금실하고 사무실 됐다. 일단 회계사를 고용해서 때려 넣어놓고. 회계사! 아, 모양이 바뀌니까 진짜 볼만하네. 진짜 볼만해. 조리기구 두 개에서 여기 배치 세 개까지 합시다. 해놓고 다음에 여기 식당 탁자 되나? 되네. 벤치 두 개.
여기서 좀 몇 명의 사람들이 뭐냐 생활을 할 거니까. 자, 전선 집전 연결해주고. 큰 파이프에서,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연결해서 식당 활성화 시켜줍시다. 죄수동. 야, 21명을 수용할 수 있네. 야, 사기인데? 잠시만, 이건 꺼놓고, 21명. 됐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 않나? 여기가 이제 감옥이고, 여기가 감옥,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살 수,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옥에, TV라든지, 라디오, TV는 무슨, 책장, 책장만 놔둡시다, 책장. 책장을 놓고, 라디오는 이제 중앙에 하나. 해놓으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야, 감옥 치곤 괜찮지. 뭔가 수용소 같긴 하지만, 뭐 놔둡시다. 됐고, 여기는 입구. 자, 콘크리트 벽을 하나 여 설치를 딱 해서, 여기는 큰 감방문으로 닫아주고, 추천! 이건 생입니다! 생입니다. 생이기 꺼내 쉽지만, 생입니다. 정말, 오늘은 일찍 방송을, 일찍 일어나서 일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켰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일찍 켰습니다. 세 칸짜리를 쭉 하고, 가면 이거 공간이 없는데? 콘크리트 벽. 되나? 너무 작은데? 너무 작지 않나? 오늘은 뭐 좀 조용조용하게 하자고. 일단은 여기는 독방 말고, 어딨어? 면회실 말고. 내가 눈이 안 좋아졌나? 왜 안 보이지? 눈이 안 좋아졌나? 여기 병원을 만들, 뭐냐, 의무실을 만들 건데, 의무실이 어딨냐? 제가 못 찾는 건가? 내가 못 찾는 건가요? 교실 아니고, 원실, 쓰레기장, 배달품, 독방, 유치장, 앞마당, 샤워실, 감방. 뭐지? 병원 없나? 아니, 병원이 없나? 보자, 병. 안돼, 한글 안되네? 어디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 교도관 두 명에다가 교도관 두 명, 요리사 두 명, 현장감독. 사무실이 필요하구만. 의사, 보안책임자. 완벽하네. 왜 안보일까? 응? 왜 안보일까? 교실, 우편실, 의무실 여기 있네. 아이씨, 지정해놨네, 바보 아니야. 아, 멍청한 것. 의무실을 지정해놓고 어디 갔나 찾고 있어. 이런 멍청한. 됐다. 자, 운동장. 이제 샤워실이 필요한가? 샤워실. 자, 물건. 감방문, 큰 창문. 큰 창문은 필요 없고, 일단은 감방문을, 독방문을 여기 하나 설치합시다. 됐네.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됐고. 감방이 아주 훌륭하다. 좀 군대처럼 만들어볼까? 오늘 병영처럼. 구치소하고 샤워실. 늘립시다. 한 칸 또 늘려봅시다. 구치소하고 샤워실을, 또 지어야겠네요. 보자. 여기까지만 늘리면 되나? 운동장도 필요하잖아. 구치소, 샤워실, 운동장. 뭐가 이런 말이 필요해? 그냥 좀, 대충 하면 안 되나? 대충! 일단은 여기는, 방등급. 어때? 방평가가 개판이구만. 그냥 여기는 애들 몰아넣읍시다. 뭔 일 있으려고? 몰아넣고. 됐네. 입구 여기 분쇄해서 입구 여기 달고. 그렇지! 건설! 빨리 지어. 그렇지. 자, 여기서 일단은 샤워실하고 구치소를 지어야 됩니다. 왜 구치소를 지어야 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유시장. 유치장.
유치장을 이 정도 크기로 지어놓고 다음 수용실, 수용실 좀 크게, 샤워실, 샤워실은 적당하게, 샤워실 적당하게. 자, 그래서 이걸 나눠갖고 배치를 합시다. 콘크리트벽, 벽돌벽,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유치장은 아무래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수용실도 조금 키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끌어다 와서 전선을 끌어다 와서 전기 연결하고, 전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벽돌벽에다가 여기는 이제 샤워실, 샤워실. 아! 구치소, 전화부스. 뭐야, 전화부스만 있으면 돼? 뭔 전화가 필요해? 자, 전화. 이 전화인가? 이건 무슨, 이게 전화야? 뭐지? 몰라, 몰라, 몰라. 일단 대충 던져놔. 유치장에는 전화만 있으면 된대요. 오케이. 됐고. 벤치 필요 없나? 그 다음에 이제 수용실에는 사무실 책상과 사무실 책상과 사무실 책상과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되지? 탁자하고 의자, 탁자, 탁자하고 의자, 벤치. 뭐야, 의자, 벤치는 필요 없나? 아, 의자. 아, 의자. 됐고, 유치장 구축 됐고, 다음에 샤워실. 샤워실 일단 배수로 여기 두 칸. 샤워기 머리.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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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공공시설 큰 파이프 쭉 연결 한번 쭉 하고, 작은 파이프. 하나, 둘, 셋. 쭉 연결해서, 본대하고 연결하고. 끝났네. 큰 단방문. 야, 커서 좋다. 뭔가 커서 좋네. 뭔가 커서 좋네요. 감옥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운 죄수들 들어온다고 그랬나? 아, 왔구만, 왔구만, 왔구만. 자, 일단은 대기. 이제는 병영처럼 지을 거야. 교도관들이 아주 바쁠 것 같으니까 교도관들을 한 10명까지, 10명까지 좀 늘리고. 자, 빨리 모셔, 저분들. 저분들 모셔가고 빨리빨리 안에 집어넣읍시다. 음식을 먹을 재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사하고. 하하, 뭐 이상은 나온다? 보자, 일단은 보안실. 여기다가 보안실을 지어놓고. 보안실에는 이제 경찰 병력들이 안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 직원용 문. 됐다. 애들 벗겨갖고 빨리 집어넣자고.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청소. 야,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배워. 뭐야,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헐. 사무실이 필요하다네요. 다섯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아홉 칸, 아홉 칸 다음에, 아홉 칸 다음에 또 네 칸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됐다. 이래서 사무실 일단 세 개 다 만들고. 야, 빠르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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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좋네. 직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야, 뭔 계산을 잘못했나? 뭐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일단 여기 사무실 두 개. 1사무실, 2사무실. 전선, 전선 연결. 사무실 책상. 하나, 둘. 요즘 왜 이러지? 또 틀렸네? 됐어. 대충 끝! 대충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직원용 휴게실도 필요하지. 직원용 휴게실. 직원용 문.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건 떼버려. 해체, 해체.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쭉 해서 직원용 휴게실쯤 될 것 같고. 직원용 휴게실 뭔가 미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벽돌 벽 되네요. 여기는 직원용 휴게실도 있고 직원용 휴게실 보자. 넓은 소파하고 자판기. 넓은 소파 넓은 소파와 자 자판기. 그 다음에 여기는 라디오. 라디오 몇 개 좀 넣어놓고. 자 반대로 달았나? 어디가 앞이야? 이게 앞 아닌가? 자 됐고 짧은 거 짧은 소파. 의무실 만들었고 현장감옥 사무실 만들었고 보안 책임자 만들었고 회계사 교도소장 만들었고. 그럼 안 만든 거 있나? 맞다. 청소. 야 청소 연구 빨리. 법률 그런 거 없어. 좋았어. 야 청소부를 만들자. 뭐야 이거? 야 청소부가 뭐야? 팔이 없어. 아닌가? 있네. 청소부 여코. 야 죄수 4명 더 받아. 4명 4명의 죄수를 더 받고. 보안실 사무실 책상 의자 파일 수납함 어딨어? 어딨어? 파일 여기다. 파일 수납함. 거기에다가 감시 장비 배치 순찰. 돈이 없네. 독방도 지어야 되네. 아 뭐야 이래 귀찮아. 독방 독방을 만들려면 둘러막히고 문을 에어 쌓여야 된다. 오케이 독방. 그러면 한 곳을 독방으로 지정해요. 그냥 안에 때려 넣으면 되지 않나? 그냥 때려 넣어야겠다. 그냥 때려 넣어야겠어. 보자 귤 시간표 보조금. 야 보조금 좀 더 줘. 감방에 아 기본 구금실이 필요하다고? 아 운동장. 자 운동장을 만듭시다. 철조망 깎고 대충 쳐갖고 운동장 하나 만들고. 대충 쳐. 뭐 운동장에는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학살할 장소니까 대충 만들어 놓읍시다. 대충 결국에는 여기 운동장은 학살 용도밖에 안 쓰이니까 대충 만들어 놓고. 일단 여기 운동장 여기가 앞마당. 보자 독방문. 독방문 철조망. 그 다음에 직원용문. 그 다음에 그냥문. 됐다. 이러면은 대충 되겠죠. 예 교도관 많이 여 빨리 열어줘. 오케이 됐어. 대충 됐네요. 앞마당 지었고 자 죄수 먹이고 죄수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여기에 이거 뭐냐 여기에 감시 카메라를 하나 달아놔야겠네.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보자 감시 카메라 CCTV 모니터. 오 멋있네. 자 일단 유치장 이게 앞면 맞죠? 오케이 이게 앞면이니까 여기 설치. 그 다음 여기 설치. 야 빨리 CCTV 달아. 아 그리고 여기도 있어야 되네. 여기도 CCTV. 어디가 앞이야? 아 여기가 앞이구나. 오 잘 보인다. 자 연결하고 여기 CCTV 달았나? 버튼 달았? 오케이 CCTV 달았고 반대로 해야 되나? 됐어. 전기
공병대 뭐하냐? 전기 나갔다! 여기 철조막이 그걸 달아놔야겠다. 전구를 환하게 뛰어 됐어. 아 좋아 환해졌네. 어, 환해서 졌네요. 유치장 문제없고 잠만 여기 어, 말 안 들으면 두들겨야지. 어, 유시장 문제없고 어, 저쪽이 뭐냐 발전소도 문제가 없고 어, 보안실만 안 뺏기면 돼요. 직원 유기실 아 여기도 확인해봐야겠네. 직원 유기실에 CCTV를 달아놓읍시다. 어, CCTV로 여길 전역을 관리를 해야 돼. 아 잘 잔다. 됐고 앞마당 어, 이 위쪽으로 해서 어, 감옥을 하나 새로 지어야겠다. 앞마당이니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앞마당 중심으로 여기를 늘려서 어, 뭔가를 합시다. 일단은 은행대출 추가보금 땅 확장 그 다음에 은행대출 배우고 밀수품 일단 무기고 교육이 필요한가? 어 일단 교육 페이저 보급 아직까지 멀었네. 밀수품 순찰 됐다. 카메라 하나 더 달까? 카메라가 하나로는 부족한가? 어, 뭔가 다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카메라를 하나를 더 달아놓자. 어 하나쯤은 더 달아놓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거 해체하고 여기다 CCTV를 달아. 어, 그래서 두 개로 어, 관리를 하자고. 샤워실 여기는 뭐 활짝 뭐냐 밝아갖고 뭐 잘 보이네. CCTV 달았나? 오케이 CCTV 달았고 어, 잘 보이네요. 아픈 아들은 병원가 머리 좀 쉬고. 이건 뭐야? 아 여기도 살아나야 되는구나. 자 연결 됐어. 야 어 교도소가 환해졌네. 밝아 밝아비네. 어 곧 조만간 테이저를 어, 준비하겠습니다. 어 테이저도 넣어놔갖고 애들이 좀 어, 날뛰지 못하게 좀 막아야겠다. 괴수가 계속 들어온다. 물건더미 교도소 노동 해서 이제 뭐냐 세탁실 운영하자. 어, 세탁실을 운영을 하자고. 밥을 먹고 있고 세탁실은 한 이쯤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세탁실은 한 이쯤 지읍시다. 여기 좀 대충 끄어갖고 뭐야 자금이 없어. 하하 이 뭐 돈 없어 어디 살겠나 이거. 자 집어넣어 빨리. 다음 보조금 감방 방문권 필요없어. 감방 비 그렇지 보조금 받았으니 일합시다. 일단 여기는 문을 하나 이어주고 됐어. 여기는 세탁실 무기고는 저기 이거 필요하다고? 보자 일단은 여기다가 일단은 직원용 문을 하나 만들. 여기는 이제 여 뒤에는 무기고 그 다음 문 여기는 이제 어디지? 어, 여기는 그거 뭐냐 그거 일단 해체. 여기 일단 배수로 배치하고 여기는 이제 교실 어, 여기는 교실 여기는 무기고 자 전력선 이어오고 딱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나누면 되지 않겠나? 어 이 정도? 콘크리트 벽을 한 이 정도 나누고 여기는 아, 빨래방 위에 일단 이건 여기 빨래방. 하하 또 누가 죽었어. 이 교도관들이 바쁘니까 이게 정신이 없네. 교실 여기 교실
여기 교실, 다음 여기 무기고. 보자, 무기고, 일단 무기 보관함. 야, 딱 무기 봐, 끝내준다! 탁자. 그 다음 교도관용 사물함. 됐고, 교실은 최소 5 곱하기 5가 필요하네. 아, 그럼 한 칸 늘려야 되나? 일단 여기 벽 밀고 교실 한 이 정도 크기 만들어 놓고. 야, 빨리 지어! 공병대 뭐하냐! 오케이, 됐고. 교실. 교실 확장했고. 아! 됐어. 사무실 책상과, 사무실 책상. 의자 대충 넣어 놓고. 그 다음, 학교 책상. 쭉 지어 놓읍시다. 자, CCTV 하나 배치. 다음에 무기고에도 CCTV. 빨래방, 빨래방 여기도 CCTV 달아야 되네. CCTV 됐고. 일단 빨래통, 빨래통 쭉. 세탁기 쭉. 그다음 다리미판, 다리미판. 다리미판을 이렇게 놔야 되나? 자, 다리미판 배치하고, 다리미판 배치하고, 탁자를요, 중간에 대충 던져놓으면 되겠네. 끝! 연결. 자, 저쪽 CCTV 하나 연결하고, 여기도 하나 연결. 그 다음 여기 연결. 됐네. 야, 통지실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 이게 아무래도 무장교도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게 전마들이 계기명에 쏴버려야 되기 때문에. 뭐야, 탈출 두 명이나 했어. 이제부터 그냥 계기명 쏴버리는 걸로. 됐어. 이제부터 탈출은 절대 용납하지 않다. 잡아들여. 이제부터 탈출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철조막을 갈아들고. 쓰레기 뭐야 이거? 아, 쓰레기 좀 나오면 다른데, 나 다른데. 됐어. 여기 일단은 해체하고, 뭐냐, 교도소 둘러가고 일단 철조망 한번 다시 쉬고. 이래놓으면은 애들이 땅굴 파고 밖에 나와도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죠. 결국에는 뛰어서 나가야 돼. 자, 일단은 큰 파이프를 다시 위로, 다시 위로 쭉 심어서 작은 파이프 연결해놓고.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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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여기 깔아. 됐네. 일단은 수출품은 저기. 그 다음 이제 쓰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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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는 여기. 자, 제에서 콘크리트 바닥 맞나? 콘크리트 바닥 깔고 표시 안 나게. 아,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구나. 실내 전용. 자, 바깥쪽에 좀 환하게 조명도 쫙 좀 박아놓고. 밖이 너무 어두워. 일단 조명으로 좀 떡칠을 좀 해놓고. 다음 인부 교도관. 교도관하고 인부하고 이게
숫자가 똑같아졌네. 자, 무장교도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아따, 여기서 그냥 잘못했다면 바로 총 맞아 가겠구만. 좋아, 잘 자고 있어. 그래, 니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고 있어 그냥. 어, 그게 그냥 신상이 좋아. 감옥 수용량 뭐냐, 50까지 늘리기. 포대는 여기 건설하는 걸로. 여기 일단 좀 감옥 좀 크게 지어서 어, 애들을 뭐 좀 넣어놓고 어, 그래야겠네요. 여기 쫙 건설해, 쫙 어? 쫙쫙 넣어놓자고. 보자, 직원용 문 아니고 감방용 문을 여기 오른쪽에 하나 해놓고, 여기는 어 이제 그걸로, 여기 이제 그거 쓰는 걸로. 어, 애들 이제 이것도 이제 어, 감옥으로 쓰는 걸로. 자, 공공시설이 전력선이 연결됐는데 왜 작동을 안 하지? 아, 아직 덜 했구나. 아직 덜 했네, 덜 했네. 자, 됐고. 이제 여기 토대로 어, 방을 이제 여기 토탈적으로 어, 하나를 만들어주고. 뭐야, 저 벽은 또 왜 뚫려있어? 자, 됐고. 여기서 이제 감옥을 어, 하나하나. 최소 크기 침대 하나는 있어야 되네. 뭐 아삭아삭아삭 끓여 시끄럽게. 야, 근데 그냥 이건 그냥 수용소인데? 원래는 그냥 한 각 방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건 그냥 수용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감방에 침대 하나만 놓으면 되긴 한데 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 때려 넣읍시다. 어, 그냥 때려 넣자고. 어, 돈 없는데 지금 뭐 더 해봐야 뭐해. 그냥 때려 넣어. 어떻게든 되겠지. 전선 쭉. 자, 큰 파이프 연결 끝! 40명까지 넣을 수 있나? 야, 몇 명까지 되지? 47명, 50명까지 되겠네. 50명까지 충분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50명까지 될 거니까 보자. 지정할 수가 없다고? 야, 위에 감방 있잖아. 독방. 아, 독방도 하나 지어야 되네. 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가두기 말고 일반때는 그냥 밥먹고 작업 10시부터 그냥 지침. 애들 가두지마.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작업. 아니다, 자유시간? 자유시간은 앞으로 땡기고 작업을 붙이자. 어, 작업을 붙이고 어, 여기도 작업을 붙이고. 운동장? 운동장이 필요할라나. 8시에서 식사. 8시에서 9시 식사. 그 앞에 샤워. 그 다음에
자율 시간을 1시에서 2시 하루에 두 끼만 먹어 그냥. 하고 운동장에, 운동장도 자율 시간인가? 일단은 좀 가다 놓다가 됐네. 연결. 연결. 됐어. 잘 보이네. 잠깐만, CCTV가 총 8개까지 지원된다 그랬나? 하나 더 박아야 되네? 하나 더 박읍시다. 공공시설 연결 정리. 연결을 일단 정리하고. 어떻게 끊지 이거? 아, 그냥 여기 끄면 되나? 일단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니까진 니가 정리하고. 하나 둘 끝인가? 이거는 니가 보고. 됐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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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7명, 27명, 27명? 27명만 더 받자. 27명. 한 27명 정도 더 받고. 교도관 좀 이제 좀 늘리고. 좀 이제 요번엔 좀,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해봅시다. 항상 이제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걸 했는데, 뭔가 오늘은, 좀 괜찮은, 좀 정신머리 좀 있는, 무언가를 좀 해봅시다. 방탄복 테이저, 용격 조정. 심리학? 심리학? 아니야, 심리학 필요 없어. 그냥 던져놔. 세금 경감부터 배워. 공원 관리. 테이저 보급은? 좀 이따가. 항상 우리가 정신머리 없는 무언가였으니까, 오늘은 좀 제대로 된, 교도소를 운영을 해보자고. 여기는 독방. 독방동은 따로 만들자. 여기는 독방동. 죄수들이 왔나? 아닌가? 근데 독방에 근데 애들이 여러 명 넣어놓으면 그건 독방이 아니지 않나? 독방에 애들이 여러 명 있으면 독방이 아니지 않나? 맞네. 문을 에어 쌓으셨어야 되네. 이거 되나? 일단 두개 하나 확장하고. 일단은 또 전선을 가져옵시다. 너무 어둑컴해. 일단 여기 또 독방. 여기는 한칸 이거 필요없네? 자, 벽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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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벽에서 독방을 만듭시다. 설마 제국주의 비엠제국 만세? 그러니까 이제 뭐냐, 워해머 돌 타워를 이제 워해머 모드다 보니까 이게 좀 멋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자, 카메라 하나 달고. 야야야, 임부 갇혔다. 교도관이 부족한가? 다 데리고 가. 인부도 몇 명 더. 몇 명 더. 자금이 없네. 우리가 보안실에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 열심히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아, 잠만요. 여기도 이걸 CCTV를 받쳐놔야겠네. 뭔 놈이 CCTV를 놓을 데가 이래 많아. 됐어, CCTV 하나 놓고. 얘들 갖다 놓읍시다. CCTV가 없으니까 이게 어두워갖고, 좀 조심을 해야겠네. 됐. 자, CCTV 연결하고. 오케이. 야, 이제 뭔가 좀 똑바로 된 감방이다.
어 이제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어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놔도 되더라고. 좋아요 좋아요. 어 그냥 요렇쿰 이제 애들을 이제 뭐냐 감금을 시켜놔도 어, 되더라고요. 독방하고 일반방하고 차이는 두 칸과 한 칸 차이일 뿐이야. 뭐 이거 18년 받았네. 강이나 테이저에 저항하기도 한다. 어 그럼 이제 테이저 연구해서 점화를 찢어버리겠구만. 어 테이저를 연구해서 자를 찢어버립시다. 27명 23명에다가 23명 26명이네 하이빔! 어서오십시오. 자 독방에 때려넣어. 어 잘못하면 독방에 때려넣어야지. 어 오늘따라 사고가 없네요. 어 조용한데? 어 사고가 없어. 애들이 일을 안치네. 감방 C. 어 또 새로운 감방을 준비합시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샤워. 자 정리를 하고 유치장 야는 뭘 잘못한거야. 아, 독방 6시간 예약되어 있구나. 독방잼. 야로야 나와. 아 죄수를 감방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아 새로운 죄수들이 와가지고 지금 바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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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네. 애들이 지금 바빠. 어 교도관들이 좀 바쁘니까 교도관들을 더 늘립시다. 교도관 한 50명이면 되지 않을까. 인부 20명 무장교도관 3명 아니다 그럼 돈이 안나와. 무기관에 무장교도관 대기하고 있고 뭐 괜찮네. 어, 세탁실에서 좀 빡시게 또 일하고 있고. 어 됐네요. 빨래통을 어, 좀 더 늘리자. 어, 빨래통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어, 빨래통을 좀 더 늘리고 53명.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주방. 어 주방을 좀 더 근데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발전기.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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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를 확 뭐냐 확대시키자. 됐어. 자 발전기 이번에 좀 새로 짓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전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앞마다 어 나중엔 또 앞마당으로 다 몰아내갖고 어 다 쏴 죽여버리자고. 어 괜찮죠 생각보다. 여기도 일을 잘하고 있네. 어 감시카메라로 현재 어 CCTV로 확인 중입니다. 어 나쁘지 않네. 뭐야 야 이쪽 CCTV 마비됐다. 뭐하는거야. 오케이 여기는 위험수들밖에 없어. 어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어 위험한 전부 다 위험한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 잘못했다간 개판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는거지. 자 식사시간. 어 뭐야 여자도 있다. 여자도 있네. 아니네 남자네. 야 빨리 밥먹고 가 임마. 지침. 어 빨리 지침해 지침해 지침해. 일단은 한번 검사 한번 하자. 어, 뭐 있나 한번 보자고. 자 술 찾고 드릴 찾고 역시나 또 숨겨놨구만. 아우 야 뭐 혁명이라도 일으키려고. 야 뭐 맞네. 아 뒤져 뒤져 뒤져. 아, 잡아내. 나머지 뭐냐 두 개는 뭐야. 두 개는 지금 뭘 확인을 못 해본 거지. 두 명에서 왔다 갔다 거리네. 자 마지막 하나. 아 야 탈옥했구나. 아 탈옥하다 걸렸구나. 바보 아니야.
아, 탈옥을 하면 탈옥을 하지. 와 걸려갖고 다시 끌려오는 건데. 자 무장교도관을 배치시켜 놓읍시다. 어, 여기서 못 나가게. 어, 배치해 놓으면은 어, 천사 여기선 절대 못 나갈 겁니다. 잠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네. 아 보급 트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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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별일 없군. 어 별일 없네요. 어 애들이 뭐 탈옥하다가 뭐 도망가고 뭐 그런 짓거리는 하는데 놔둡시다. 어떻게 나왔대 근데? 아 여기서 애들이 탈옥을 하는구나. 아 맞네. 여기서 애들이 탈옥을 하네. 자 철조망을 열로 끄어서 어 물건 해체 말고 여여여 벽정리 벽정리 벽을 여 뭐냐 벽을 일로 아 잠만 일로 일로 정리하면 좀 애매한데. 철조망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여기 벽을 무너뜨려. 그 다음에 여기 직원용 문을 짓고 어 됐네. 어 됐네 됐네 됐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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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 이제 애들 못 도망가겠지. 어 차까지 이제 장갑차 잡죠. 어 됐네요. 이제 그러면은 어 탈옥을 못 하겠죠. 하하 죽었군네. 자유시간은 뭐야? 야 우리 교도소에 자유시간이 어딨어? 샤워네. 자유시간은 무슨 샤워네. 어 애들 모네가 좀 씻기고 어, 이제 무기고는 어 별 문제 없습니다. 야 어, 무기반 훌륭하네. 자 애들 다시 가둬갖고 어 눈치 보고 야 빨리 새로운 테이저를 뭐냐 어 테이저를 뭐 봤던 제가 어 새로운 걸 준비해야겠는데. 어 테이저를 준비해야겠어. 일단은 여기는 일단 놔두고 어 이 밑으로 어 감옥을 뭐 확장을 하던지 해서 어 새로운 건물을 뭐 하나 또 때려 넣어야겠네. 야 위로 확장을 할까? 전심하시 애들이 다 때려 부수고 있네. 어 작업시 작업에 불만이 많은 놈들이 상당히 많네요. 작업에 불만이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빨리 테이저를 연구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여기를 자금이 없네. 자 잠깐만 자금이 없어. 대출을 좀 받아야겠는데. 대출을 좀 받자. 어, 대출을 좀 받자. 2,500원 정도 받고 교도소 관리 보자. 정원사 됐어. 오케이 됐고 다음 도구 정리. 자 총수색 한번 시작하고 마약 단속 어, 포함 같이 해. 어, 마약 단속하고 총수색을 같이 하자고. 난 여기도 철조막을 열로 하고 그 다음 직원용 문 두 개 달고 여기도 직원용 문을 두 개 달고 어 벽은 여기로 어 벽은 여기로 냅시다. 구멍을 그 다음 감방문을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감옥 어 모조리다 감옥. 됐나 창고도 하나 필요한가? 어 창고가 우리가 없네. 어 창고를 하나 늘려놔야겠다. 보자 여기에 철조망 1절로 쭉
그 다음에는 벽 파괴 싹! 여기다 벽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창고. 우리 창고 하나도 없네. 뭐야, 또 뭔 일이야? 다 때려 부수는 거다 때려 부숴. 어, 애들 좀 모아놨더만, 어, 모조리 다 부수고 있네. 창고! 좋아, 창고 배치해놨고. 그 다음, 여기. 공공시설. 어, 전력이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또 전력을 좀 보충을 좀 하고. 그 다음, 벽을 좀 밀어갖고, 어, 벽을 밀어서, 어, 여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어, 다시 바꾸고. 야, 빨리 밀어. 인부가 부족한가? 인부가 너무 없어? 건설! 그렇지! 아! 하나네! 자, 복사. 복사. 어, 여기는 이럴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됐고. 어, 됐네요. 자, 여기는 어, 또 이제 화장실 하나만. 어, 톡. 그다음 수로 대충 이어주고. 어, 수로를 어, 대충 이어주고. 됐네. 여기도 이제 뭐 한 60명까지 늘렸다. 마약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마약 돈 있는 거야. 죄수 보자. 15명까지 늘릴 수 있나? 15명. 14명까지 되네. 자, 14명까지. 자, 식당이 슬슬 이제 포화 상태가 옵니다. 야는 또 뭐야? 의사, 요리사, 청소부. 이제 아들 이제 슬슬 뭐냐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네? 어, 애들 이제 슬슬 뭐냐 폭동을 일으키려고 난리부르스를 치는 것 같은데. 어, 패야겠는데? 야, 모조리다 운동장으로 몰아! 어, 애들 싹 다 운동장으로 몰아. 안 되겠어, 이거. 애들 좀 잡아야겠다. 자, 무장교도관 두 명을 배치해놓고, 어, 무장교도관 배치해놓고, 여기는, 어, 교도관을 일단은 배치를 해놓읍시다. 어, 교도관 보고 열 좀 경비를 좀 쓰라 그러고. 됐네. 들어가 있어. 어, 정수 틀리면 쏴제끼야 되니까. 수색! 어, 싹 뒤져봅시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 애들 14명 더 받고. 보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뭐 하나 또 받았다. 좀 뭐냐. 어, 좀, 이거를 좀. 오케이. 됐어. 은행 대출금 다 갚았고. 이건 뭐지? 아직까지 뭐냐. 이득이 안 나네. 임금을 줘야 되고 음식도. 아, 음식을 내라. 음식 내라. 음식. 야, 음식 그, 줘봐야. 이, 그, 그래. 없애버려. 이거 음식. 그렇지. 음식만 줄이니까 훨씬 더.